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 신입니다. 골프 성적을 잘 내기 위한 회복 스킬 두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골프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수처럼 플레이하고 프로답게 회복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수라고 하면 거의 먹고 싶으면 참지 않고 그냥 먹으려고 대듭니다. 본능적으로 이제 행동합니다. 그래서 야수처럼 어떤 감정이 없이 자기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행동을 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좋고, 골프를 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또 프로답게 잘 안 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프로답게 금방 회복해야 한다, 이제 회복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프로라는 말은 어떤 핑계를 통해서도 용서받지 않는 그런 완결자를 뜻합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성공하는 그런 사람을 프로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과물을 달성해내는 그런 능력자를 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골프에서 프로는 참 무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골프라는 스포츠는 가끔 슬롯 머신과 같이 도박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마술 같기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잘 치다가도 안 맞고, 어느 누구도, 어느 프로도 항상 70대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80대도 칩니다. 우리가 슬롯머신을 하는 이유는 슬롯머신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골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도 슬롯머신처럼 또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사슬을 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터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터지지 않습니다. 언제 터질지 이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막힌 사슬 언제 또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골프가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길을 가다가 자동차 뒤쪽 유리판에 초보 운전자가 나도 내가 무서워요, 이런 스티커를 아마 붙이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골프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골프를 칠 때 어느 누구도 항상 잘 칠 때도 방심을 할 수가 없고, 또 연거푸 버디를 하다가도 갑자기 그 샷감이 사라져서 오비도 내고 물에 빠지고, 또 산으로 둘러 공을 쳐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까먹습니다. 또 스코어를 까먹고 나서는 또 어떻게 버디를 잡을 수 있을까, 또 타수를 줄일 수 있을까, 항상 노심초사 이제 합니다. 그래서 골프는 마치 그 자기와 그 또 다른 자기와 단식 테니스를 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이제 한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해서 플레이를 해야만 하고, 또 언제 어떻게 갑자기 내리막을 탈지 모르니까 잘 될 때도 마음 편하게 그 방심해서 플레이할 수가 없습니다. 골프 칠 때 누구도 자기를 케어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보호를 하고 스스로 회복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과연 핑계를 댈 수 없는 프로는 어떻게 몸관리를 해서 플레이를 하는가, 이 회복 기술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는 얘기입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상기한다는 뜻에서 한번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무슨 회복 기술이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자주 마셔야만 좋은 스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라운드를 하면서 4시간, 5시간 이상 골프를 칩니다. 매번 마술을 기대하며 신경을 쓰면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항상 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고갈시킵니다. 골프를 기와 기 사이에서 플레이하는 운동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머리를 잘 써서 생각을 아주 많이 해서 준비를 해서 쳐야 한다, 그래야 잘 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머리를 잘 써야만 잘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를 잘 쓰려면 당연히 머리가 잘 돌아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수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체, 장기, 뇌, 우리의 전체 우리 몸은 수분이 거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수분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플레이를 하면서 땀을 많이 흘렸는데도 소변 걱정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시합을 하게 돼서 아주 심한 긴장을 하고 흥분을 하게 되면 또 심호흡을 많이 합니다. 그럼 심호흡을 하게 되면 더욱 탈수 현상이 더 커집니다. 현기증이 나고 쓰러질 정도가 아니라도 아니면 탈수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개처럼 빠르게 판단하고 아주 세밀하게 어떤 변화를 눈치채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뇌가 반짝반짝 작동을 해야만 합니다. 단 1%라도 탈수를 하게 되면 번개처럼 빠른 결정을 내릴 수도 없고 또 뉴런은 신경을 통해서 근육을 잘 움직이도록 우리 뇌는 명령을 잘 내리지 못합니다. 순간 운동 강도가 낮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하거나 또 목이 별로 마르지 않다고 해서 물을 제때 자주 마셔주지 않는 것은 사설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를 발생시킨다 그런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은 생각과 기억을 포함한 모든 뇌 기능에 전기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뇌에서 정말 물은 수분은 필수적입니다. 탈수되는 순간 몸은 향상성과 균형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골프 동작을 게을리게 하는 그런 게으른 사보타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막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많이 잘 알고 있는 프로들은 항상 심심하면 물통을 꺼내서 물을 아주 자주 마십니다. 목이 말라서 마시기도 합니다만 기분이 저조하거나 또 샷감이 불안할 때 물을 마셔서 뇌를 깨우는 것입니다. 물의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균형감을 잃게 되기 때문에 샷감을 잘 유지하려면 반드시 자주 조금씩 물을 보충해줘야만 합니다. 물을 마셔야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 소변 걱정이 들어서 물 마시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 그늘집 한도를 앞두고 마시는 것은 그런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만약에 의심이 간다면 라운드 하기 전에 몸무게를 한번 재보고 그리고 라운드가 끝나고 한번 몸무게를 재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체중이 빠졌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빠진 것은 바로 그만큼 1kg든 2kg는 탈수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최소 그 이상을 마셔줘야만 우리 뇌와 우리 몸은 재기능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실력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샷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회복 기술은 라운드가 끝나고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라운드가 끝나고 냉탕 목욕과 마사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합이 끝나고 그 다음날 좋은 컨디션을 이어가려면 10분가량 냉탕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연이어서 챔피언처럼 경기를 이제 하고 싶다면 프로답게 회복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면서 또 선수로서 투어 프로로서 장수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냉탕 욕조에 들어가느냐 그렇게 또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한 이유에서 냉탕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을 이제 하겠습니다. 골퍼들은 대략 한번 라운드 할 때 6에서 7km 이상을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 다리에 젖산이 쌓이고 근육이나 등 아래 힘줄에 이제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마찰은 근육에 염증이 생기게 하고 붓게 됩니다. 그러면 신체는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게 그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지 이제 않는다 그런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윙이 잘 안 됩니다. 스윙을 잘하는 프로의 몸이라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기 후에 차가운 냉탕에 10분 정도 들어가 있으면 근육과 관절의 붓기와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크게 이제 도움이 됩니다. 야구 투수가 시합이 끝나면 공을 던지느라고 아주 혹사시킨 어깨를 얼음 찜질하는 것 그런 것을 아마 TV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다리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받는 것도 아주 그 회복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날 플레이를 위해서 몸이 더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는데 마사지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는 라운드 하면서 수분을 자주 보충을 하라. 두 번째는 라운드가 끝나고 냉탕에 들어가서 손상 부위를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또 붓기를 가라앉혀라.
그리고 마사지를 많이 받으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좋은 성적을 내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